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롯의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방금 들은 복음 말씀에서는 향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의 영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분명히 세례자 요한을 참수하도록 하였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 가운데 이제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았다라고 하였기 때문이죠. 뭐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인 뭐 엘리야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소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헤롯의 영주 입장에서는 다른 소문보다도 세례자 요한이 되살아났다는 소문이 더 많이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들은 루카복음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마테오복음이나 마르코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다루고 있죠. 그 이야기에 따르면은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또 두려워하고 보호해 주었지만 이 잔치에서 잘못된 약속을 하는 바람에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 헤롯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였던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을 듣고서는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복음사가는 헤롯이가 이렇게 당황하면서 소문에 들리는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취한 행동은 없었습니다. 갈릴리아의 영주인데 갈릴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수님을 갖다가 뭐 어떻게 붙잡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한테 오버라보라고든지 뭐 사람을 보내든지 뭐 그렇다고 자기가 어떻게 니코데모처럼 야밤에 한번 가보든지 그런 행동을 전혀 안 했죠. 결국 헤로데하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다음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빌라도가 관할권자인 헤로데에게 넘긴 것이죠. 하지만 헤로데는 그 장면에서 보면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도둘러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또 아무 표징도 일으키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결국 헤로데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뿐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고 그분에 대한 소문, 뭐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난다든지 뭐 이렇게 그 악마가 마귀가 쫓겨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사건들에 대해서만 아마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데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갖고 있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나의 전 존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만남의 의미를 잘 알고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순간에 다시금 예수님과 만나려는 이 성체성사를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거행했으면 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